우드랜드 스케치 10곡 중에서 두 번째 곡 도깨비불입니다. 이 곡은 10개의 곡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곡이에요. 처음을 한번 보면 한마디를 볼게요. 네, 이러한 모티브가 있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점점 디미누엔도 하고 있어요. 네, 요 마지막이 리듬이 바뀌었죠. 아까는 요런 거라면 네, 요렇게 모양을 잘 내주고 네, 여기서 요 꾸밈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죠. 또 한 번, 그 다음에는 한 박 쉬고 네, 요렇게 해서 들어가고 네, 여기는 굉장히 가볍게 라고 적혀 있거든요. 여기서는 오른손에 네, 요 소리가 굉장히 잘 맑게 나야지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요렇게요. 그래서 굉장히 요 소리가 도드라지게 쳐주면서 하면서 디미누엔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네, 요렇게 왼손에 모양을 내는 선율이 나오면서 네, 요것을 굉장히 가볍지만 소리가 맑게 하나씩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도 커지면서 다시 줄고 그래서 고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. 여기도 네, 요렇게요. 커졌다 작아지는 걸로요. 그 다음 네, 요거는 요 형태의 소재를 가지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꾸미면 붙여주고 네, 요러면서 크레센도 하면서 끝까지 크레센도 해준 다음에는 갑작스러운 피아니시모 네, 여기서는 왼손 소리 오른손 소리 네, 요것을 잘 윗소리 아랫소리를 잘 들어주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 여기는 크레센도 하고 다시 디미누엔도 하고 이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모티브죠. 거기다가 네, 요것이 나오는데 네 마디가 하나의 프레이즈가 되겠죠. 네, 여기도 요렇게 변형된 그 리듬 형태를 잘 만들어 주시고 네, 요렇게 해서 하나가 되겠죠. 그 다음도 또 마찬가지 해주시는데 여기서 좀 바뀌죠. 네, 요렇게요. 그 다음에는 좀 커져서 또 받아서 작게 네, 여기는 이렇게 됐다면 네,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소리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서 해주고 네, 이렇게 라인을 붙여주되 여기 유태단도를 하지 말라고 써여 있으니까 하다 보면 루테단도 하기가 쉬운 그러한 부분이니까요.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을 위에 옥타브 올라가서 하니까 여기는 훨씬 더 맑은 소리, 그 다음에 훨씬 더 작은 소리를 내야지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고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네, 옥타브 올라간 것만 그래서 소리가 더 아주 맑게 나는 거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도 요렇게 바뀌면서 크레센도 해주는 건 똑같죠. 그 다음도 다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내려가죠.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을 향해 가죠.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소재 이렇게 나오면서 크레센도 커지죠. 그 다음 줄고요. 그 다음에는 반복해주고 네,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. 감사합니다.